22장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타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떠났습니다.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나는 땅에 엎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참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때리면서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일입니까?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참부장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참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이 참말이유?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참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났습니다. 참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참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참부장은 바울을 묶은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나가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